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황건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큐브를 좀 좋아하죠. 이것도 뭐 무슨 큐브 타이콘 게임즈 매직 큐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이건 뭐 게임 뭐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스피드 모드, 레벨 모드, 메모리 모드, 멀티플레이어 뭐 친구들과 다 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일단 이건 포장해서 그래가지고 안에 플라스틱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싸게 구했는데, 인터넷에서는 이거는 한 얼마 정도 구입이 가능하더라. 아무튼 예, 이거 인터넷에서 한 25,000원에서 26,000원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이콘 게임즈 매직 큐브라고 돼 있어요. 별로 그렇게 큰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 색깔을 이렇게 색깔이 뜨는 대로 이렇게 맞춰주는 그런 겁니다. 특별히 뭐 대단한 게 없을 것 같아 보였는데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일단 지금 제가 모드 선택을 잘 못하는 관계로 어떤 건지만 일단 좀 살펴보는 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여기에 색깔이 들어오고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이렇게 내릴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예. 자, 이제 바꿔봅시다. 자 켜볼게요. Welcome to the music variety. 예. Mr. Fire. 한번 움직여주면 메모리 모드? 큰일 났다 이거. 이 색깔을 기억해서 이렇게 맞추는 거거든요. 빨강, 노랑. 자, 이게 노멀 모드입니다. 아, 메모리 모드 힘드네. 자, 움직여주면 시작. 자, 원. 자, 색깔 뜨는 대로. 자, 파란색 두 개. 파란색 두 개를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보자. 파란색 두 개. 요렇게, 요렇게. 오케이. 자, 그리고 노란색 두 개 되니까 이거는 맞아줬고, 돌리면 노란색, 녹색. 자, 노랑, 녹색이니까 요렇게 가야 되죠. 요렇게 가고 이렇게 밀면 맞아지고. 네. 아, 쉬워요 이거. 노랑 맞춰줬고 빨간색 D를 올려주면 맞아지고. 음악도 나오고 재미가 있습니다. 맞춰줬고, 자, 노랑 두 개. 이렇게 가서 맞춰지고 요렇게 가서 맞추고. 네. 빨강 파랑 맞췄고 뒤집어서 이렇게 하면 맞아지고. 자, 노랑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맞아졌네. 노랑 맞고 이렇게 가면 맞아지죠. 오케이. 자, 노란색 일로 가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맞추면 됩니다. 빨강 파랑, 빨강 파랑 뒤집어서 파랑 노랑이니까 이렇게. 오케이. 이건 맞아졌고 뒤집으면 맞아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졌고. 자, 녹색 노랑, 녹색 노랑 맞히고 파란색 노랑 뒤집어서 파란색 노랑 요렇게 가면. 아, 오케이. 자, 한 번 더. 네, 이렇게 하면 꺼지고. 좀 정신이 없지만은 꽤나 재밌습니다. 배터리는 AA 사이즈 두 개 들어가는 것 같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거 여러 모드로 하고, 그리고 좀 전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모드가 있고, 그리고 타임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타임어택이죠. 아무튼 예, 시간이 이렇게 쭉쭉쭉 빠지면서 몇 초 안에 얼마만큼 풀어야 된다 이런 게 있어서 엄청 긴장감 있게 또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어요. 아무튼 그래서 일단 이거를 하나 산 게 아니고 선물 받았다. 그리고 제가 이거 반에 그냥 4분의 1 가격에 구입을 마트에서 이렇게 하신 거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고. 우리 딸이한테 줘봤는데 7살인데 이 8세 이상 적혀 있는데도 은근히 잘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재미있습니다. 이거 또 손으로 돌리는 이 맛도 있거든요. 또 이렇게 끝까지 다 돌아가고 정해져 있는 이 색깔 패턴을 이렇게 전극 같은 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튼 재미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거 사볼만 해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건이었습니다.